이번 작품들은 제 디자인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작품들이 될 겁니다. 아, 제 기존 디자인들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? 아이, 그럼요. 이 워낙 엘레강스한 스타일로 여자라면 한 번이라도 거쳐보는 게 소원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대중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아서 실생활에서 입는 평상복의 아름다움을 터치해봤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홈쇼핑권은 저에게도 아주 커다란 모험이 되죠. 역시 사부인 눈이 새로 냈네요. 그 자켓은 어제 산에 등산대회 갔다가 그 여직원들이 방풍 자켓을 입고 산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신상이랍니다. 이 작품의 제목은? 옷에 제목도 있어요? 그럼요. 괜히 내가 만든 패션을 작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. 이 디자인의 제목은 세상은 험해도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고 싶다. 아, 방송하실 때이 제목을 부각되도록 해주세요. 꼭. 아차차. 사부인도 옷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. 아휴, 사부인 옷 비싼 거 아는데. 아휴. 어차피 재선 패션쇼에 나갈 제품들이라서 옷값은 안 받습니다. 제가 하나 골라드릴까요? 와, 선생님, 좋으시겠어요. 잠깐만요. 자자자, 뭐가 좋을까? 아, 이거. 야, 이거 사부인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. 아니, 무슨 셔츠에다가 단추를 잔뜩 달아놓으셨나요? 아, 패션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게 단추로밖에 안 보이겠지만, 이 작품은 생애 한가운데서 복수를 결심하네라는 작품입니다. 복수? 네. 순백의 여인이 얼굴에 검은 점을 찍고 변신하는 드라마가 있었죠. 점 하나를 찍고도 복수를 다짐하는데, 이렇게 많은 점들이 있으니 기어이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함이 느껴지는 거죠. 이 단추는 복수의 은유적 표현으로 여인의 복수를 대변하기 위한 메타포 역할을 합니다. 여튼 잘 받겠습니다. 직접 골라.